일곱 번째 줄 읽었죠. 자, 물리적 느낌과 개념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차이가 뭐다? 그러니까, 물리적 느낌에는 부정이 없고, 개념 느낌에는 부정이 있다. 부정이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주체가 창조적으로 자기 구성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어진 여건과 다른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적어도 통하는 거다. 부정적 느낌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일종의 부정적 파악 또는 부정 느낌은 주체의 창조적 활동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정은 창조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가죠. 예. 개념적 느낌이란 영원한 객체를 객체라는 원초적인 형상학적 성격에 있어서 부르는 것, 즉 과정의 실현된 결정자가 될수 있는 영원한 객체의 능력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내재성과 초월성은 객체의 특징이다. 즉 객체는 실현된 결정자로서 내재적이요, 결정할 능력으로서 초월적이다. 그리고 이두 역할에 있어 그것은 자기 이외의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 선택된 영원한 객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도외시한다면 현실적인 것에 속하는 성격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현실적인 것의 한정성은 결정자로서의 기능에 있어서 영원한 객체가 갖는 독점성에서 생겨난다. 만일 현실적 존재가 이것이라면 사항의 본성상 그것은 저것이거나 저것이 아니다. 양립 불가능한 선택지라는 사실은 한정된 성격을 존립케 하는 궁극적인 사실이다. 개념적 느낌은 영원한 객체를 성격의 결정자로서의 그 일반적 능력, 따라서 그 독점성의 능력도 포함하여 그 일반적 능력과 관련하여 느끼는 것을 말한다. 네. 여기는 개념적 느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걸 조금 더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적 느낌을 통해서 그 느낌의 주체를 특정한 어떤 성격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게 개념적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 계기가 학생 중에 어떤 특정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또는 구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특정한 성격을 결정하는 영원한 객체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느끼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계기를 특정한 성격의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원한 객체의 기능에 속합니다. 역할에 속합니다. 영원한 객체만이 현실적 존재를 이러이러한 특정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자 또는 한정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고, 그 한정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까닭은 그 생성한 주체가 그 영원한 객체를 개념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강의 시작해서 바로 들었던 개념 중에 인그레션, 진입한다는 말 있었죠? 영원한 객체가 지가 스스로 알아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입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내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원한 객체가 스스로 결정자로서 결정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은 결단의 뭡니까, 권한은 생성한 주체가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된 자가 선택하는 자를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반대되는 의미에서 써 있는 반대된다는 말은 좀 그렇고 대비되는 표현이죠. 컨트라스트가 되죠. 그 물리적 느낌은 어떤 존재의 성격과 힘을 함께 느끼는 게 물리적 느낌이고, 개념적 느낌은 그것의 성격만을 따로 추상해서 느끼는 것이 개념적 느낌이고. 그럼 물리적 느낌의 경우에는 내재성 혹은 초월성
내재적인 것을 느끼는 거죠. 내재적인 것으로서, 예. 그걸 초월적에서 느낀다면 그건 개념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시각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사과, 빨간 사과 있다, 비싼 말이죠. 그걸 직접 보는 거죠. 빨갛게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죠, 사과를. 그 순간은 그건 물리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빨간색만 딱 취해가지고, 머릿속에 가져올 수, 이미지를 가져올 수, 빨간색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죠. 그 사과와 상관없이. 빨간색? 어저께 본 빨간색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느끼는 방식. 그게 이제, 개인적인 느낌인 거죠. 굳이 뭐, 이제, 투박하지만 예를 들자면. 사과가, 사과를 영원한 객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인가요? 아, 그 사과를, 그것의 그, 특성들만 따로 취해서, 만약 뭐, 구형의 과일, 그 다음 빨갛고 신맛이 나고, 뭐, 어떤 향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개념적 규정이 있죠? 그것만 따로 취해서 글로 쫙 써요. 사과의 특성들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면, 그건 개념적 느낌이에요. 그럼 내가 앞에 사과는 눈으로 보고 먹는단 말이죠. 그건 개념적 느낌일 수 없어요. 물리적 느낌입니다. 내가 사과를 한 입을 씹었는데, 신맛과 단맛은 느끼게 되죠. 그거 우리 거부할 수도 없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내 의식을 어떤 특정한 맛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느낌을 강력하게 개입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힘은 나한테 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물리적인 느낌과 개입적인 느낌은 확연히 구별되는 거죠. 대비가 된단 말이죠. 저는 그 두 개를 좀 연속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현실적 존재가 생성을 거쳤을 때 그것이 또 다른 현실적 존재에 대해서 영원한 객체로서 작용한다. 영원한 시 작용하는데 그 영원한 시는 단순한 순수한 영원한 시가 아니라 그 구축의 힘을 응결치 가지고 있다 말이야. 네. 응결치 가지고 그 그러니까 힘과 함께 있는 영원한 기체는 그건 실제 감수다. 힘과 함께 있으면 되게 힘으로부터 이탈해서 추출되어서 추상적인 가능성으로서만 있으면 그거는 이제 순수한 상태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그 미래의 어떤 경험 주체를 제약할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이 없어요. 소극적으로 선택될 수 있지만 순수적이니까 선택해서 거기 개입할 수는 없어요. 현실 세계에. 그런 점에서 순수한테다 실제 가능성에 대비시켜서 그렇게 부르겠죠. 네, 거기서 질문 하시면 보충 할게요. 됐어요? 그럼 이념적 느낌을 어떤 그 본격의 추상이라는 것이 창의성으로 가는 일까요? 창조적 역량과 연결되죠. 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 제가 그림 그렸었죠. MNO와 XYG 그랬었죠. 이 XYG가 MNO를 그냥 단순히 수용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A와 B는 적어도 그 점에서 같죠. 그렇죠? MNO와 XYG가 단순히 반복되고 있다면 XYG가 그러면 그 점에서도 A와 B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뒤에 것이 창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N을 제외하고 M과 O를
부정에서 딱 다른 걸 취하고 있죠, 지금 그림에서는. 그죠? 그만큼 달라지는 거죠. 달라질 만큼 창조적인 거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은 뭐 일반의 문명에서는 지금 우리가 뭡니까? 기독교적 그 발상 때문에 자꾸 무에서 유를 말하는데 존재 체에서 되게 창조 그러면 뭡니까? 새로움의 출현, 노벨티, 나벨티. 나벨티의 그 새로움의 출현. 그걸 보통 크리에이티브라고 합니다. 창조적이다. 그때, 그럼, 나벨티라는 건 다시 뭐냐? 이쁜 글쎄요. 나벨티라는 건 뭐, 그럼 뭘 나벨티라고 하냐? 그러면 그거는 달라진 것, 디퍼런스를 만드는 것. 그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그건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러면 건너가서 아홉 번째 문단이네요. 어떤 주체의 현실 세계에 들어있는 현실적 존재는 비록 그것이 모호하고 하찮은 것이고 또 저변에 가라앉아 있는 것일지라도 어떤 단순한 인과적 느낌을 통해 그 주체의 합성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정적 파악이 이 인과적 느낌의 독특한 중요성을 제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인과적 느낌의 어떤 흔적을 통해 멀리 떨어진 현실적 존재도 긍정적으로 파악된다. 영원한 객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필연성이 없다. 주어진 임의 합성 속에서 영원한 객체는 개념적 느낌에 의해 긍정적으로 포섭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 파악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태들은 느껴져야 하는 것인 반면 순수한 가능태들은 추방될 수 있는 것이다. 객체로서의 기능에 관한 한 이는 현실적 존재와 영원한 객체 사이의 커다란 차이이다. 전자는 완고한 사실이고 후자는 가능태라는 자신의 특성을 결코 상실하는 법이 없다. 네, 이게 지금 오늘 강의에서 한 내용을 거의 다 요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전 주체의 현실적 세계에 들어있는 현실적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주체의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생성한 주체와 상관적인 과거 세계.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현실 세계라는 건 없어요. 누구의 현실 세계냐. 항상 주체를 염두에 둬야 돼요. 생성의 주체를. 생성 주체를 염두에 두고, 그거의 상관적인, 현실 세계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체의 상관적인 세계, 그것의 객체가 되고 있는 세계 이런 거죠. 그 객체의 세계 속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을 예를 들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각자 우리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자신의 현실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상당 부분 겹치긴 하죠. 그렇지만 그러나 저것도 독특한 의미에서 아직 그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각기 고유한 세계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객체가 되는 겁니까? 현실적 존재로부터 나는 인과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 과거 전체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파악이 이 인과적 느낌의 어떤 특별한 그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아까 내가 무시함으로써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힘 전체를 온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영원한 기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포섭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배제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는 완고한 사실이다. 이게 실제적 가능성이 짓는 힘입니다. 완고한 사실. 스타반 팩트. 이거 화이트가 정말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 완강한 사실 말이죠. 나의 역사성, 그 전체. 후자는 가능태다. 가능태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거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거기서 질문하시면 답변할게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완고한 사실. 예. 이게 그냥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지 뭐 구태여 완고한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뭔가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개념적 파악과 대비시켜서 물리적 파악인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거다. 눈을 감았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다. 개념적 파악인 경우는 눈을 감음으로써 피해갈 수, 얼마간 피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물리적인 이 사태만큼은 눈을 감았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타반 팩트라는 말을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그 과거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회피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이 질문을 너무 안 한 것 같은데 겁을 줘가지고 겁을 줘버리니까 아예 질문 안 하시네. 그 강의는 그 이 모노로그여서는 안 돼요. 다이아로그 해야 되지. 모노로그가 되면 뭐 강의 들을 필요 없어서 그냥 찾고죠. 유튜브에서 올리는 힘이 아니네. 실제적 가능태라는 표현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 가능태도 가능태가 실제한 것이라는 거죠. 순수한 것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둘 다 실제하는 거라고 말해야 하죠. 예, 둘 다 실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실제한 것이면 그것이 부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순수하냐 아니냐가 갈 수 있는. 굳이 뭐 그렇게 그 말을 쓰고 싶다면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부정할 수 있느냐, 생성하는 주체가 배제할 수 있는 가능태냐, 배제할 수 없는 가능태냐에 따라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실제 가능태고,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 순수 가능태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럼 모든 사물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변화하잖아요. 예. 자기가 느끼는 모습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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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변화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일부가 부정되고 일부 새로운 것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그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객체일 뿐이지 어떤 그 현실적 존재도 어떤 순간으로 파악해 보자면 다시 이렇게 이제 변화하면 일부가 또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영원한 객체가 안 되고 현실적 영원한 객체일 수 항상 영원한 객체일 수도 있고 동시에 현실적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약간 조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변화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으면 그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A1, A2. A3, 현실적 계기들입니다. 각각. 가겠죠. 물론 이건 어디선가 왔을 것이고.
이건 다양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약 이거는 1, 2, 3, 4, 5, 6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놈은 1, 2, 3, 4, 5 해가지고 6을 부정하고 대신 7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놈은 1, 2, 3, 4, 5, 이놈은 8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1, 2, 3, 4, 5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6, 7, 8에서 달라요. 그죠?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동일해요, 물론. 상당 부분. 동일한데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전통 사람은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건 그냥 A라는 실체가 있고, 이놈들이 조금씩 성질을 바꿔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 오면, 하나하나 각기 다른 주체죠, 지금. 그렇죠? 같은 건 뭐예요? 같은 거는 성질만 같은 거예요. 성질만. 부분적으로. 그죠? 이 성질을 갖는 공통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화가 느끼라는 것이고. 그죠?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변화가 빠지라는 거죠. 그죠? 여긴 1, 2, 3, 4, 5, 6이 있다가 1, 2, 3, 6, 7, 8, 아, 8, 9, 10 되다든지. 그죠? 그럼 확 변하는 거예요. 반씩 변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변화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일한 주체가 딱 있고 그놈이 이런저런 성질들을 갖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생성하는 그 계기들이 얼만큼의 성질을 이렇게 답습하고 반복하고 얼만큼 성질을 부정하고 있는가에 따른 그런 함수의 결과일 뿐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질들을 얼만큼 반복하고 있는가 또는 얼만큼 부정하면서 생성을 이어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린 변화가 자주는 많이 일어난다 또는 적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기물이라는 놈은 이런 게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게 반대로 아주 미세한 경우가 이제 그 무기물이고 이게 유기물로 온다거나 뭐 이렇게 생명체로 오면 그와 조금 반대로 이게 반복되는 게 좀 적고 상대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부정되어서 등장하는 게 많고 이러면 이제 생명체거나 유기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잠깐 들어줬죠. 여기서 가장 이제 그 뭐죠 그 안정성이 뛰어난 것 그런 건 이제 어떤 입자거든요. 입자 우리가 한 말은 중성자, 양성자 뭐 이런 위주에 자기 검사를 다 하시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게 사람들. 그 다음에 그와 정반대되게 뭐가 있겠어요? 정반대되게. 그러니까, 그 양성자나 중성자 이런 것과 같이 그 안정성이 뛰어난 것들. 안정성, 그 반복성이 뛰어난 것들. 반대하면 창조성이 아주 거의 없는 놈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반대 그게? 창자. 아니, 분자인데. 되게 잔잔하게. 아니요. 분자도 안정성이 있죠. 그것들이 그, 일정한 부분의 그 뭐 원자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한 분자도 꽤 오래 갈 수 있죠. 그렇죠? 물 분자, 물 오래 가잖아요. 꽤. 그죠? 반대의 게 뭐가 있겠는가 하면 그거는 인간의 의식 중추를 구성한 어떤 계기들. 요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번 얘기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내 얘기 집중하다가 순간 아 내 집에서 키를 안 바꾼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또는 뭐 한참 집중하다가 어제 먹은 아 그 커피 맛있는데 이제 가다가 또 한번 한 잔 더 마셔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이전에 자기의 역사로부터 휙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창조적인 거예요. 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창조적인 것이 인간이 소중한 까닭이 무슨 영장용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다른 생명보다 인간이 특이한 값어치가 있는 까닭은 창조적으로 실수를 구현한다. 창조적 새로운 걸 끌어올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동물 윤리. 들어보셨어요? 네. 동물 윤리. 네. 생명 윤리. 들어보셨죠? 네. 생명 윤리 하면, 왜 인간?
인간의 생명이 다른 동물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냐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대개문당이 실용주의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와이젤은 그렇게 답변해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선해서 보호되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창조적이다. 그럼 뭐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와이젤은 그렇게 답변해요. 그렇게 막 답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문제에 봉착하면 왜 인간이 하필이면 다른 여타의 존재보다 더 고귀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우리 보통 그렇게 존재하잖아요. 가령, 근데? 종교적인 개념하고 똑같아. 아니, 종교적인 개념 필요 없어. 종교적인 개념 가요. 가지 말고, 일상의 논리에서 말이죠.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로드킬 하죠. 가끔씩, 본의 아니게. 인간을 치면 무조건 죄를 물어요. 그렇죠? 근데 야생동물을 치면 죄를 묻지 않아요. 더 이상 상을 내지 않나. 똑같은 생명을 파괴하는데. 왜 그럴까요? 생명 윤리의 보편적 가치에서 보자면 똑같은 생명 파괴 행위예요. 나는 그 법무부에 선택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보편적 생명 가치론에서 보자면 둘 다 똑같이 걸려야 생명을 또 디스트럭션 파괴했으니까 원래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인간을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는 이 시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와이트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선생님, 근데 화이트헤드가 네. 창조라는 말을 씁니까? 예, 쓰죠. 많이 씁니다. 많이 제가, 네. 제가 지금까지 배운 생각을 하면 창조라기보다 이 학생의 주기가 인간은 빨라서 주기를 반복하는, 주기를 이렇게 한 그게 빠르니까 변화가 빠르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건 아니고요. 이 학생의 주기가 그러니까 이 단위 하나하나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다만 이건 반복이 강해서 느린 것은 보일 뿐이지 인간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급변하니까 그러니까 빠른 것은 보일 뿐이고 다만 인간이 이렇게 빨리 급할 수 있는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 가닥은 아까 우리가 지금 봤던 개념적 느낌을 통한 부정 부정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그 역사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는 과거에 구속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자기 창조의 역량, 그걸 끊임없이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루틴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이 논리에서 보자면. 뭐 주어진 대로 먹고 주어진 대로 즐기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치 떨어진 사람들. 끊임없이 책을 사고 끊임없이 내 동료를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거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뭐 주어진 대로 먹고. 뭐. 맥힌드로 됐고 뭐 이런 일들로 갔죠. 그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창조라기보다 액티브하다, 능동. 능동적이라. 예, 뭐 그 말도 쓸 수는 있어요. 창조적이란 말과 액티브란 말은 거의 상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말이죠. 액티브하다. 그리고 그 말 쓸 수 있습니다. 액티브란 말이 뭐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8까지 했죠? 그러면 9로 가죠. 18차례. 아, 18차례인가요? 제가 저 하나 넣네. 네, 10개 보죠. 다수의 존재들로부터 하나의 현실체가 생성되는 실제적인 협상에 있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모든 현실적 존재와 비현실적 존재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형상학적 성격이며 그 우주에 있어서의 모든 항목은 각 합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의 본성에는 모든 생성을 위한 가능성이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은 상대성의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존재라는 개념은 생성의 과정에 기여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네. 이거는, 주체는 객체가 된다. 또는 현실적이었던 것이 가능적인 것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통 철학에서는 주체는 영원히 주체고 객체는 영원히 객체였는데 여기는 주체했던 자가 이어서 생사는 맞지만 객체가 된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새로운 생성을 위한 객체일 수 있다. 가능태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성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체였다가 객체가 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끊임없이 주체고 객체는 언제나 객체인 그런 상황은 없다. 한때 주체였던 것은 다음 순간 객체로 바뀐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선성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후속한 생성을 위한 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미. 그런 정도 여기입니다. 그 마지막 편 생성의 과정에 기여하는 요소 생성의 과정에 객체로 참여하는 요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월터는 존재라는 개념 에는 여기서 뭐가 들어가니까 과거의 생성을 마친 세계 전체 플러스 영원한 객체 순수한 영원한 객체 이게 모두가 다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실제적 가능태와 순수한 가능태는 생성의 과정에 기여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11번 하죠. 보편적 상대성의 원리는 신체는 다른 주체에 내재하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형을 증명해서 파괴한다. 그와는 반대로 이 원리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는 다른 현실적 존재에 내재한다. 사실 우리가 다양한 정도의 관련성 및 무시할 수 있는 관련성을 참작한다면 모든 현실적 존재는 다른 모든 현실적 존재에 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유기체의 철학은 다른 존재에 내재한다는 관념을 명확하게 밝히려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 구절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유래한 것이지만 좋은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이하의 논의에서는 그것을 객체화라는 용어로 대체하기로 하겠다. 하나의 현실적 존재가 다른 현실적 존재의 자기 창조에 있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전자가 후자의 현실적 존재에 대하여 객체화된다는 것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절은 한 현실적 존재가 다른 존재에 단순히 부과된다는 조잡한 관념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객체화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영원한 객체의 한 가지 역할은 그것이 하나의 현실적 존재가 어떻게 해서 다른 현실적 존재들의 종합에 의해 구성되는가를 표현하는 요소가 된다는 데 있다. 네. 첫 번째 문장이 그 상대성 원리, 뭐 보편적 상대성 원리는 그냥 상식은 같은 말입니다. 상대성의 원리는 실체는 다른 주체에 내재하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명,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을 정면에서 거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괴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뭐라 했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뭐야 최초의 뭐 행위상학자, 존재론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 존재를 분석하죠. 존재하는 것들을 분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존재를 존재로서 연구한다. 그래서 형이상 그런데 존재를 존재로서 연구한다. 존재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존재한다는 게 뭐야?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말은 상당히 그야말로 모호한 말이고
오늘 현대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적인마다 자기 세계에서 다른 문맥을 통해서 정의를 희망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렇다고 딱 이렇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개념이 해가 없어요. 근데 전 저 존재한다는 말을 최초로 그래도 사전적 의미로 분석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존재한다는 게 뭘까? 존재하는 데에 들어 보니까 존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니? 아까 했지만 빨간색이 있죠? 있죠? 그 다음 삼각형도 있고, 그렇죠?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내 앞에 눈앞에 사고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있으면 그 빨간색도 지니고 있고 신맛도 지니고 있고 단맛도 지니고 있을 거예요. 구성이랑 정체도 지니고 있고, 그죠? 그런데 그 다 있는 거죠. 사과, 빨간색, 구형, 신맛, 단맛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신맛, 단맛, 형태 이거는 그 사과가 있어야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과는 그 맛이 굳이 아니어도 다른 맛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사과. 그 사과는 달고 멋이지만 아무 맛도 없는 사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있는 거는 그 스스로 있는 거, 사과처럼. 색이나 형태나 맛은 사과에 의존할 수 있잖아요. 붙어서. 빌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빌붙어 있는 걸 속성이라 부르고, 속성, 성질이라 부르고, 그 빌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있는 거 요거를 실체라고 불렀어요. 실체. 그래서 이 속성이 내가 지금 빌붙어 있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은 내속한다, 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체의 성질은 내재한다. 이랬어요? 내재한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사과라고 하는 실체에 내재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그러니까 사과라는 실체 속에 들어가서 존재한다 그 뜻이죠. 그죠? 그래서 존재는 참 제1실체 이게 존재한다는 말의 최초 이입니다. 제1실체라는 건 스스로 존재하는 개체 하나하나의 사물 낱낱의 사물 굳이 말하면 낱개로서의 사물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보통 개체, 개별자 이렇게 불러요. Individuality Individual 개체성, 개체 낱개상 이게 제1신체 제1신체 그리고 이게 진짜 존재하는 놈이에요. 존재한다는 말의 가장 기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제1신체가 제1신체가 된다. 제1신체라는 건 뭐냐? 스스로 존재한다.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른 놈한테 의지해서 있는 놈이 아니다. 근데 존재한다 이거 1차적 의미라는 부차적 의미가 있죠. 부차적 의미는 뭐예요? 아까 했지만 속성 같은 것들, 성질. 여러분은 신체라는 것에 의존해서만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있는 건 있는 거지만 있음의 방식이 다르다. 그렇죠? 이건 의존적이고 속성은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이거는 신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의 일체적 의미다. 독립 존재가. 그런데 신체는 성질과 달리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성질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다른 신체의 내재에 들어가서 의존적으로 존재하지만 신체는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다른 존재에 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각기 독립적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편적 상식성 원리를 통해서 지금 YZ는 그 주장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들도 다른 신체에 내재할 수 있다. 의존할 수 있다. 아니, 내재할 수 있다가 내재할 수밖에 없다. 상호 의존적이다. 아니, 상호의존이라면 좀 강하고 의존적이다. 독립적이 될 것 같다. 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의존하고 있단 말이야. 개체화. 개체화라는 건 뭔가 앞선 존재가
후행하는 존재에 내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독립적일 수 없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은 페라그라프인데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 화이트에 대해서 실제와 현실, 액추얼과 리얼은 액추얼과 리얼? 현실적이라는 게 현실. 네, YTD에게서도 구별은 돼요. 그런데 YTD가 그 리얼이란 말을 조금은 그 다의적으로 써서 액추얼이란 말은 상당히 그 명확하게 쓰는데 리얼이란 말은 그렇게 일관되게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줘요. 실제로 그 책 제목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 되어 있죠. 그 리얼리티는 과정과 실제 이렇게 썼는데 그 말 사실은 그렇게 좋은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리얼리티란 말은 존재론적 표현이 아니라 형이상적 표현이 아니라 인식론적 표현이에요. 인식의 대상이 인식 주체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 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리얼리티란 말이죠. 그런데 과정과 실제는 형이상적 조습이고 그래서 존재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과정과 존재하던 것 같고 그렇게 시작도 정확한 편이 아닐까.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액추얼과 리얼티는 명확히 구별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다 그 말은 이탈 오브젝트는 그건 액추얼이지 않거든요. 그 다음 참조성 그 자체도 액추얼이지 않고 그 자체는 액추얼한 것은 합생을 마친 존재와 합생하고 있는 존재만 액추얼하고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될까? 합생과 상관없는 거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존재 요소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창조성도 있고 영원한 액추얼도 있고 다양한 양태의 존재들이 합생 과정에 생겨나는데 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주어진 겁니다. 실적이나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액추얼한 말은 글자 그대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끝낸 존재. 그때 활동이란 말은 시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서 존재하고 있거나 존재했던 것에 대해서만 액추얼한 말을 씁니다. 리얼은 그것도 리얼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가능태. 생각만 할 수 있는 것들도 리얼에 속합니다. 됐어요? 생각만 할 수 있는 것도 리얼에 속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생각만 할 수 있는 것 중에도 매번 생각에 의존해서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로마 신화에서 펜타고스 같은 거 반인간 막 이런 거 있죠. 상상에 생각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잠깐 지난번에도 했지만 삼각형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건 인간이 뭘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로소 있는 거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럴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와이트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인간의 사고와 연관돼서만 존재하는 거지, 인간의 생각과 별개로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련적 계열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말씀드려도, 그런 플라톤주의자예요. 플라톤 이데아가 실재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영원한 객체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건 인간이 생각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삼각형 사이가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삼각형의 그 의미를 삼각형의 그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인간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규정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 형식성을 지니고 있다. 형식적 특성을. 한 차에서는 뭐 자기 동일성 그런 말 쓰는데, 자기 동일성, self identity. 그러니까 삼각형이면서 삼각형 아닌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 삼각형이거나 삼각형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지. 삼각형이면서 삼각형 아닌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자, 거기 됐습니까? 그럼 12호 갑시다, 그러면. 유기체의 철학은 개별적인 존재자들이 보편적인 것을 떠나서 파악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보편적인 것을 매개로 하여 파악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각 현실태에는 그것 자체가 지닌 환경성의 요소에 의해 파악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객체들은 현실적 존재들의 세계가 그 구성원들 각각의 구조 속에 그들 각각의 느낌을 통해서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는가를 결정한다. 영원한 객체는 다수의 현실적 존재들을 문제의 현실적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끌어들이는 가운데 기능한다. 유기체의 철학에서 원초적 여건은 언제나 객체가 된 현실대와 경험 주체가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보편자들을 통해서 느낌 속에 흡수된 현실적 존재이다. 네. 이제 아까 그 상대성 원리를 통한 객체화, 그런 시체 속에 다른 시체의 내재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내재하게 되는가, 어떻게 객체화 되는가, 라고 할 때 영원한 객체가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생성을 마치고 나서, 후속하는 생성의 객체로 참여할 때 그 4개 역할을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이죠. N이 건너가면서 X로 표기됐지만 그 X는 N을 N이라고 하는 규정성을 통해서 4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N을 반복하게 되죠. X는 우리가 N과 X를 달리 표시는 했지만 사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 N이라고 하는 영원한 객체를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앞에 A라고 하는 현실 존재가 B라는 현실 존재에 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객체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 상수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 근간에는 영원한 객체가 매 요소마다 개입하고 있다. 영원한 객체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였죠? 한정의 형식으로 영원한 객체. 두 번째는 뭐였죠? 새로움의 형식으로 영원한 객체. 세 번째는 상호 내재의 적어도 기능자로서의 매개자로서의 영원한 객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상호 관계를 맺는다 할 때 그 관계의 매개자 역할하는 것이 영원한 객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첫 문장, 유비치 철학은 개별적 존재자들이 보편적인 것을 떠나서 그와 상관없이 파악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은 여기서 영원한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개체를 매개로 해서만 파악된다. 개별적 존재가. 아까 사과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과를 경험할 때 갖게 되는 다양한 그 특징들, 그러니까 맛이 됐건 색이 됐건 형태가 됐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과를 경험하죠. 그렇죠?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는 그 통해서의 구성 요소들은 전부 다 성질이죠. 성질들, 그렇죠? 구형, 색깔, 맛, 뭐 향기 그 정도는 영원한 개체입니다. 영원한 개체를 매개로 해서 우리는 사과를 경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장, 그 패러그래프에서 객체에 대한 현실체와 경험 주체가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는 이런 어떤 보편자들. 이게 매개하는 겁니다. 어떤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보편자들. 그게 영원한 주체이고, 그게 아까 N과 X로 표기화되는데, 그건 사실 같은 영원한 개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같은 영원한 개체가 A와 B를 들어서 서로 관계 짓고 있다는 거죠. 내재의 관계로, 상호 내재의 관계로, 또 상호 관계의 그 관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13 갑시다. 단순한 분리적인 재현, 재생, 수능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되어 온 하나의 특질을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질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영원한 개체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거기에는 원인인 개체적 여건의 한정성을 결정하는 영원한 개체가 있고 또 결과에 속하는 주체적 형식의 한정성을 결정하는 영원한 개체가 있다. 재현이 있는 경우 양면적인 기능, 즉 한편으로는 객체적 여건을 결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체적 형식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 하나의 영원한 개체가 있다. 이 양면적인 역할에 있어 영원한 개체는 한쪽에 있는 최초의 여건들과 다른 쪽에 있는 합생 주체를 관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수능적 느낌에서 느낌의 방식은 느낀 것을 재생한다. 과거와 현재를 통합시키는 벡터 전이의 토대로서 얼마간의 수능이 필요하다. 여건을 결정하고 주체적 형식을 결정한다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의 영원한 객체는 따라서 관계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주의 연대성은 영원한 객체의 관계적 기능에 기초를 두는 것, 두고 있는 것이다. 네. 이것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거를 뭐 충분히 이해하면 이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여기 재현, 재생, 수능 뭐 이상한 말도 자꾸 나오는데 이건 뭐 가장 쉬운 말로 반복 저기 요약한다면 앞에 것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반복, 재현, 리인액션, 재생, 리프로덕션, 수능, 컨퍼메이션. 이 컨퍼메이션 말이 가장 그 아마 좀 뭡니까 얼핏 그 납득이 안 갈 수 있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컨펌 형식을 같이 가져간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했을 때 N 이렇게 했을 때 X 하면 이걸 같이 가져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수능이란 표현, 수능. 번역을 이렇게 한다. 수능한다. 그러니까, X는 N을 재현한다. X는 N을 재생한다. 또는 X는 N에 수능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발생하는 걸 수용한다고. 예. 같은 거를 반복한다 그 뜻이에요. 수용한다면. 이 N의 형식을 여기서 반복해서 같은 형식으로 가져간다. 뜻이죠. 컨퍼메이션을 수용한다. 그래서 이쪽 A가 B의 저 내재하는, 또 서로 A와 B가 관계하는 그 관계적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N과 X가 하고 있다. 같은 거지만. 그래서 영원한 객체의 관계적 기능에 의거해서 A와 B가 서로 결속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 우주의 연대성, 솔리디티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하나의 그 뭡니까? 거대한 연쇄처럼 얽혀있는 그 까닭. 그것은 바로 저런 영원한 객체의 매개적 역할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마지막 문장인가요, 그게? 예. 여건을 결정하고 주식 형식을 결정한다는 두 가지 기능. 그러니까 이건 여건은 그래서 N. 이건 뭡니까? 주체가 이 N을 이 후속한 X가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그걸 결정하는 X로서 이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과라고 하는 말로 다시 돌아가면 사과를 치각적으로 느낄 때는 빨갛게 느끼죠. 그러니까 사과를 느끼는 그 주체의 형식이 빨갛게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빨갛게. 그 다음은 맛으로 본다 그러면 달게 또는 시게, 냄새로는 향기롭게 뭐 등등 이렇게 부사의 형태로서 주체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한 주체에서는 주체 형식으로 그 영원한 액체가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 챕터에서 예. 선생님 발트헤드가 플라톤주의자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이 영원한 객체라는 게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상당히 그 유사한 역할들을 합니다. 예,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플라톤에서는 이데아야말로 진정한 존재이고 진정한 존재이고 이 시공간적 세계 존재들은 그림자의 존재들이죠. 불안한 존재들이고 근데 와이트로 보면 현실적 존재가 오히려 진정한 존재고 이거는 형식으로서만 아니라 가능적인 존재고 진정한 실제는 이겁니다. 이 우리 시간 속에 있는 세계. 그런 점에서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좀 더 가깝습니다. 와이트의 생각 전체를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살아있는 세계가 시공간 속에 움직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규정하는 형식으로서의 그 본질의 세계는 이런 시간적 세계 속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여기까지 해서 영원한 객체 여기까지 했어요. 좀 강의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강의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 우리가 되는데, 이것도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체면에서 묻질 않으니까. 질문하고 혼나니까.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여태까지 공부한 거로서, 플라톤적인 거가 있으면서, 뭔가, 모호한 게 있다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이 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사인가요? 플라톤적인 거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거. 간단히 말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차이는 플라톤의 경우는 실제라고 하는 건 이데아이고 네. 진정한 존재는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살아있는 이 존재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럼 실제라고 봤던 그 이데아는 뭐냐? 그건 그 이 실제한 현실 세계 속 존재들의 의존에서 우리가 추상에 생각해낸 거예요. 사고의 산물이에요. 추상적 사고의 상물인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것에서 순수하게 사고의 상물은 아니에요. 존재 속에 그것이 구현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상물 속에. 그런 점에서 실제 이게 실제 이런데 동일적 실제가 아니고 동일적 실제가 아니라 시간적 세계의 사물에 의존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트 누구야 플라톤의 경우는 그 본질이 먼저 있고 구체적인 사물 세계는 그것에 그림자일 수 있는 거예요. 와이트도 오면 이게 진짜라고 살고 그림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부산 형식으로서의 본질은 뭐냐? 그건 추상에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더 가깝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더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다 겁니다.
그 다음 신 가고, 그 다음은 두 꼭지만 더 하면 돼요. 신과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라고 하는 두 꼭지만 더 하면 여러분의 배포한 이 텍스트는 끝납니다. 어쩌면 빨리 한다면 한 두 주면 끝날 수 있어요. 뭐 다 못 듣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다 모르고 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세요. 뭐 항상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때그때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듣고 뭐. 그때그때 확인하고 내가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내 배우자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한 겁니다. 설명 못하겠다 그러면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자한테 내 얘기가 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이해한 것이고 이게 설명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해 못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 간단해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설명하고 그러면 우리는 쓸데없는 자기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기를 거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내가 누구한테 설명해서 그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겠다 하면 내가 충분히 이해한 거고 아, 누군가도 납득할 만큼 내가 이들 말로 다른 말을 바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떨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물어봤다는 말은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내가 이걸 내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바꿔 표현할 수 있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한 거고 내 말을 바꿔 표현할 수 없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한 거잖아. 그 이해를 넘어서 비판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비판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물론 이해가 부족해서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3% 비판은 안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겠다가 예. 듣다 보면 아 이건 좀 이상하다 할 수 있죠. 과학이 되면서 그렇죠. 이해가 되면서 비판 예, 비판도 할 수 있고 그건 상당한 수준에 가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약간 비판적 삐딱한 체험에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자꾸 질문거리 생기거든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끝났는데 그런데 뭐 어쩌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상한 것 같다. 이건 뭐 상식이 안 맞는 것 같다. 내 평소의 신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충돌한다. 그러면 그때 그걸 이렇게 질문으로 던지고 비판도 하고 뭐 그래야 되지. 그냥 그래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작년 가을에 여기 시리에 보시대요 하는 잡지 있죠. 예예. 예. 거기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해 놓으신 예예예. 예. 그걸 몇 번 대풀 읽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주 이해가 잘 되죠.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좋은 글자 아닌데 이해가 아니, 아주 그냥 거기서 더 쉽게 하는 아 예. 그건 내가 최대한 쉽게 썼어요. 쉽게 쓰느라고 노력했죠. 누가냐? 다른 것보다 이제 저는 이제 한 꼭지로 그 도로에서의 시간이 항상 그게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다. 그 신화에서도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우리가 정해진 시간하고 그 알 수 없는. 근데 그게 항상 뭐 뭔가 풀리지 않고 그러는데 이 화이트헤드가 조목조목한 거에 대해서 그 또 과학적으로 뉴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다가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그럼에도 알 수 없지만. 영원한 객체는 무엇인가를 경험하는데 항상 개입해요. 그 객체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데가 아까 그러니까 중간자도, 내계자도 역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경험할 때 색으로서, 색 빨간색 그거 영원한 객체예요. 신맛 그것도 영원한 객체예요. 구형 영원한 객체예요. 그 딱딱한 촉감 그것도 영원한 객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과라고 하는 어떤 그 사물과 나라고 하는 주체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그것의 경험하게 하는 내계자의 한 명의 요소로서 개입하고 있죠. 영원한 소속성이 나온 개체예요? 예? 속성들이? 예, 속성들이 영원한 개체예요. 속성. 모든 속성들이 영원한 개체예요. 모든 속성? 예, 모든 속성이 영원한 개체입니다. 예, 여기까지.
부축을 하는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좀 생각해보고 부족하다 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